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가 원래 있었던 숙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의 주제에 딱 맞는. 맞아. 난 여기가 편해. 아무튼 여러분 혹시 세나라는 친구 기억하시나요? 그 한국어 엄청 잘하시는 분. 그 친구가 마침 이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네 가족이랑 다 같이 오늘 진반 안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해요. 또 저희를 데리러 와주셔가지고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볼게요. 고! 헬로우. 관리 진동 이상이에요. 오, 전통 이상.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세나십니다. 이름은 조금 여자 같지만 남자분이십니다. 애들 좋았어. 안녕. 여러분, 진바나에 또 유명한 그 약간 노량진 해산물 시장 같은 곳이 있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같이 걸로 가볼게요. 맞아, 같이 생선 같은 거. 아, 생선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아, 근데 일단 애들 이름 소개시켜줘야 돼. 어, 맞아. 애들 이름 소개시켜야겠다. What's your name? Number two. 유니타. 유니타, 야. 유니타. Number three.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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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school. 어, 첫째가 오피인데 스쿨 같대요. 길이 너무 좋아요. 거북이 같이 수영하면은 어떻게? 사공이 있어요? 네? 사공이 있어요? 아, 있어요. 와. 사공? 나도 모르는 단어를. 사공. 사공 is very difficult. 그거 단어. 한국말로 말하지. 아니야, 맞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반갑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예삐데이 다음날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치. 근데 그때는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못했는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일단 평상시에 저한테 안부를 되게 자주 물으셨어요. 카톡이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에 나왔어요? 네. 어디요? 울루가드 사원. 어디요?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발리에서 생일이요? 어? 뭔가 들어본 것 같다? 박지성? 박지성? 박지성은 축구선수인데? 네, 박지성 아니고.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가려고 하는 그 울루아트 사원을 가이드 하셨다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원숭이가 엄청 많대요. 벌써 생선 냄새가 나. 비린내가 엄청 심한데? 어. 반따이? 반따이? 반따이. 해변. 아, 해변. 오, you are so pretty today. Yeah. You too. Ah, thank you. 아니, 너무 대가족 아니야? 저기 먼저 아니면 해변으로. 오, 해변도 있네? 해변도. 해변 먼저, 해변 먼저. 규모가 거의 자갈치 시장인데? 근데 괜찮나? 더운데? 막 잡은 거라 괜찮을 것 같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엄청 많아. 오, 야, 근데 저기 없다. 진짜 오빠. 안녕, 오빠.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고요. 뭐야? 와, 지금 뭐야? 참치 아니야? 참치가? 참치, 참치. 아, 치마, 참치. 시메트 바다. 아, 시메 바다. 아, 시메 바다. 아. 와, 시메라는 단어를 아신다고? 진짜. 아니, 고급 단어만 사용하신다니까, 진짜?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1kg에 37,000 루피아예요. 3,000원 정도. 아. 3달러 정도. 3달러. 이게 바베큐 하면 맛있대. 어, 진짜? 유일라인. 좋아한대. 생선이 1kg에 2,300원? 어, 이거 엄청 큰데? 여러분, 잠깐만, 이게 어떻게 4,000원이야? This one is fresh? Fresh? Yes, fresh. 네. 여기 사람 낚시. 아, so today? 빨간색은. 아. 이거 빨간색은 여기 있어요. 아침에 8시 반. 아, 8시 반에? 시간까지 알려주셔. 방금 죽었네. 오. 다 둘러보고. 사요, 사요. 다 이렇게 하나씩 살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We will come back. 야야야. Yeah, yeah, yeah. 물고기가 좋아요? 새우가 좋아요? 새우 좋아요. 오케이. Okay. 나도. 이 세상 물고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소정, 너 이거 기억하지? 레드 스나이퍼 피쉬. 아, 이거 알아. 레드 스나이퍼 피쉬.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어. 빨간색도 맛있다고. 어, 진짜 맛있나 보다. 1kg 75,000 루피아예요. 6,000원 좀 넘는? 7,000원 좀 안 되는? 어, 하이. 아까 그 물고기랑 이 물고기랑 뭐가 더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 이게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Just crab?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I will come back. Come back, 오케이. 아, 또 구독해 주시는 걸로 우리를. 그러니까 유혹하시네. 아니, 아빠가 우리 두고 갔어. 아, 저기다. 아, 저기 계셨네요. 새우 이렇게. 와, 너무 큰데요? 새우 크기가 어떻게 이러지? 진짜. 와. 너무 징그러운데? 한번 들어봐봐. 못 들어. 이거는 같이 먹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건 또 그래. 라싸가 한국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싸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비싸는 감이 있긴 하네요. 이게 마이마이 아니야? 마이마이? 우리가 물고기 잡았던 거, 낚시했던 거. 똥백이라고, 똥백. 똥백이란데, 똥백. 오, 여기 새우 싱싱하다. 살아요. 오, 여기 뭐야? 아, 오. 오, 싱싱해, 싱싱해. 아니, 이렇게 크다고? 어, 이거 떨어뜨리면 사야 돼. 이게 27만 루피야. 1kg에. 1kg에. 이게? 근데 얘는 죽었고 얘는 살았다. 아니야, 얘도 살았어. 어, 온라인, 온라인. 27만 루피야, 1kg. 한 25,000원 정도 한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또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크면 클수록 맛있긴 하겠지. 근데 되게 통통해. 진짜 커, 진짜. 우와. 프레쉬. 진짜 커. 프레쉬.
Excuse me, 2kg please. 아, 여기다 고르면 되겠다. 어, 골라, 골라. 큰 걸로다가. 응. 얘 좀 크다, 이놈. 어, 이것도 괜찮다. 와. 진짜 얘는 내가 발견했다. 오, 거의 크리에이티시다. 44만. No discount? How about 400? 420. 아, no, 400. 400. 잠시만. 와, 역시 흥정왕 소정. 요가 웃는데 날? 아, 요가 좋아하네. I love you, man.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거 거의 도둑 아니야, 도둑? 이렇게 새우를 구매를 했고, 또 아까 봤던 그 레드 피쉬가 맛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사서 먹어볼게요. 지금 133이거든요? 지금 1.7kg 꽤 커, 얘. 어, 크다. 오케이, how about 120? 오. 그래, 중간 가격. 어, 약간 뭐 내 팔뚝만 해요. 오, 크긴 크다. 아, 저렇게 비늘을 다 없애구나. 저 나갈래. 오, 엄청 튀네. 그리고 확실히 이런 데를 오려면 좋은 옷은 안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지금 물도 그렇고 바닷물이 엄청나게 터요. 와. 너네 손 조심하셔야겠다. 응. 커피 캡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응. 오, 오, 미쳤다. 이렇게 아 여기 안 됐지? 와 다행이다. 빨리 내가, 일로 와. 내가 앞에 있는 거. 와 매끈매끈. 매끈매끈. 약간 이분이 유튜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욕심 있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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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I like 남 유튜브. 아 오케이. 우리 발리에서 약간 직접 이렇게 발로 떼어서 구독자 얻는 것 같아. 오케이, okay, this is my channel and you are gonna be there soon. 오케이. Okay, no problem. Thank you. You need to press subscribe button. Yeah, yeah, yeah. 아, 저 방금 안 누르는 거 봤거든요. Thank you. Bye. 여기 이제 또 저희가 산 거를 요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식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니타 배고프대. 유니타, are you hungry? 어, 잠깐만, 유니타 모자 합격. 한국어 있어. 오, 뭐야? 진짜네? 어, 유니타, your head there is Korean. 수산물을 사가지고 1kg에 한 1,700원 정도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나봐요. 어, 좋다. 그럼 여기도 되나봐. 저 해산물 시장에서 저울치기 하면 걸리겠다, 여기서. 어, 여긴 저울치기 못하겠다. Hello. Hello. 아, 여기서. 저기 밑에 있는 게 그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로. 수시 야자나무. Hello. 근데 무슨 소스도 발라주고 계셔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기대돼. 식당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외한다, 야외. 어, 여기가 여러 명이 앉기 좋겠다. 어. 근데 바다 뷰가 진짜 대박이다. 뷰도 좋고. 어차피 테이블 치우는 데까지 좀 네. 시간이 걸려서 오케이, 오케이. 바다 산책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바람 비치. 여기 아름다운 호텔 만고 아이안나 호텔. 아저씨 진짜 아이드셔. 설명 잘하셔. 잠깐 구경하는 동안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감자 먹고 싶대? 어. 와, 근데 스크래치 멋있겠다. 와. 저거.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부족하면은 또 달라고. 일단 그 마실 건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마실 거만 먼저 시키고 밥을 나중에. 아, 뒤에 막 다이어트 컵. 아, 또 다이어트. 오케이, 1, 2, 아 요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솔직히 이렇게 엄청 많잖아. 6명이나 되니까 좀 정신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맛이 너무 재밌다. 진짜 애기다, 귀여워. 5살인데. 발음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되게 잘하는데? 오, 아이 팀 이런 코리아. 진짜 잘한다. 코리아. 맞다. 와. 와, 이건 뭐야? 나시? 밥. 아, 아, 나시. 와. 와. 와, 새우가. 새우 요리 새우. 와, 생선 크기 한번 보세요. 와. 지금 요가 후회한다. 감자튀김 먹어서. 즐겨드세요. 와, 근데 이렇게 푸짐한 해산물을 6명에서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이거 굽는 것까지는 5만원 되겠지만 해산물 자체는 4만 얼마야. 어, 엄청 싸다. 아, 여러분 살만 이 정도예요. 새우 살만. 아, 와 진짜 커요. 아니, 꼬리까지 살이 꽉 찼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발려있는 바베큐 소스도 너무 맛있네. 약간 매콤해가지고 잘한다 이 집. 와, 먹어봐 먹어봐. 와, 살 대박. 아, 근데 살이 진짜 와. 통통하다. 뭐야? 먹어봐. 겉에 그 껍질인 바삭바삭하고 안은 엄청 부드러워. 겉바속촉. 어, 막딱 그거. 아니 아까 아저씨 분명 배 안 고프시다고 하셨는데 무슨 뭔가 다 같이 먹어서 더 맛있다. 그리고 다 같이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시키지도 못했어.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저희 이렇게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요가. 맛있었어? 못 알아들어. 저희가 밥을 먹고 울루와뚜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툴루반 비치라고 또 예쁜 바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울루와뚜 서원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좋아. Good driver. 핸드폰 지갑 다 챙겼어요. 와, 깜짝 놀랐어.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해피드라이브 갑시다. 와, 저기 근데 파도 봐봐. 진짜 높긴 하다. 딱 서핑하기 좋다. 오, 계단길 시작인가? 계단이 많다 했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는 카페도 괜찮다. 와, 이게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절벽을 따라 지그재그로 계단처럼 내려가는데 뭔가 옛날 마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벽화마을 보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거 무릎 안 좋은 사람 좀 힘들어. 그래, 좀 가파르다. 와, 가는 길이 진짜 대박인데? 우리도 수영복 입고 올걸. 근데 이 계단 안전한 거 맞지? 밑에가 없어 일단. 생긴 게 되게 불안한데? 와, 완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인데? 사실 여기는 근데 아저씨가 오자고 안 했으면 우린 그냥 안 올 생각이었는데. 맞아. 와, 대박인데 진짜? 아저씨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오, 이거 뭐야? 와, 여기서 좀 괜찮아? 가만히 있어, 아저씨. 아저씨 가만히 있어. 치마 괜찮아요? 와, 여기 완전 또 동굴이네. 내가 말했잖아, 나오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인생샷 찍다가 옷 다 젖습니다, 진짜. 잘 씻읍시다. 저야 사람이 슬피하는 사람 우리 별로 없습니다. 와, 아저씨 덕분에 좋은 것을 짧고 굵게 구경했고 이제 저희는 원래 가려고 했던 울루아투 사원으로 갑니다. 거기가 레전드래. 아, 땡큐. 감사합니다. 야, 도착.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오고 싶어했던 관광지 도착했습니다. 사롱 이제 안 돼요? 우리 사롱 있는데. 그니까 여기 있어요. 머리 여기. 되어 있는데. 근데 색깔 나쁘지 않다. 색깔 나쁘지 않다. 부장님 가봐. 땡큐. 아저씨가 계시니까 너무 편하네요. 손님만 이렇게 생각해. 우리만요? 네. 우리만요?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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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안 주면은 떠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숭이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카메라 같은 걸 가져간 다음에 먹이를 안 주면 안 돌려주고 먹이를 주면 돌려준다 그래요. 와, 진짜 똑똑하다. 네. 아저씨 원숭이만 때린다고 이거. 아저씨가 맞을 것 같은데 원숭이한테 이렇게. 아니 근데 실제로 아까 저기 있던 직원분들도 새총 하나씩을 다 주머니에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물건 뺏어가는 그런 원숭이 있으면 새총으로 쏜대요. 어머. 그러니까 막 엄청 죽일 수 있는 새총은 아니고 살짝 조금만 정신 돌면, 차리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딱밤 딱밤. 가는 길이 거의 뭐 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인데. 와, 저 절벽과 막 가까이 가보자. 여기 있어요, 저기. 노을이 저쪽으로 진대. 물론은 위라는 뜻이고 와트는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몽둥이 바꾸셨어. 불쌍해요. 불쌍하네. 애들이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어머니는 조금 쉬고 계시고 저희끼리 살짝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물 마시네? 나 원숭이 물 마셔. 안녕. 물 마세요. 어떡해요. 뭐야? 나 아저씨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와, 뭐야? 가이드님 진짜 다르다. 몽둥이 아저씨가 싹 도망가네. 와, 솔직히 아까 몽둥이 들었을 때까지는 그냥 웃으려고 하신 줄 알았거든요? 이분 다르다. 진짜 몽둥이를 팍! 와, 여기 뷰는 뭐야 또? 이분이 이거 만들었어요? 네. 저기 뒤에 있는 동상 있거든? 저분이 여기 만들었대. 울루아트를 만든 거예요? 11세기에 만들었어요. 11세기에? 와, 오래됐다. 안녕하세요. 빨리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저희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웬만한 데 다 가고 싶겠네요. 그렇진 않고. 제가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저쪽 살아요? 지금 캐보르카 스미냑바로. 그러고 있어? 여기서 한국말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잘한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야? 네. 갔다 왔어. 왔어. 아무튼 좋은 여행 되시길.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기 레전드다. 진짜 뷰 맞지? 와, 저기 뭐야? 그 울루아트 올라오는 성곽이 저거였나 봐. 우리 바로 길 잘했다. 저건 안 되겠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와보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너무 이쁘다. 자연도 이쁘고 원숭이도 제. 네? 원숭이도. 근데요. 아니, 쟤네들도 아는 거야. 저 막대기의 무서움을. 그만 갖다 놨어야지. 와, 나도 저런 여유를 갖고 싶다. 왜? 원숭이한테 자고 있어요. 마스크 가져갔대! 마스크 뺏겼어요? 와, 놀라셨겠는데? 이걸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곧 태짝이라는 발리 전통 춤 공연이 시작돼가지고 빨리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제일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사람 엄청 몰렸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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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한국인은 빨라야 돼. 수정, 너 혼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잠깐만. 너무 많은데 자리가? 아니, 우리가 1등 아니야 이 정도면? 여러분, 저희가 나름 달려서 센터 자리를 잡긴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연이 6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5시 9분입니다. 1시간 동안 해를 직방으로 맞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아요. 뭘 안내 방송이 나와. 코리아 갈로파스의 바하사 인도네시아.
와 진짜 기대 이상이었다. 나도 저는 솔직히 춤이라고 해가지고 춤만 기대를 했었는데 춤뿐만 아니라 목소리로만 부르는 그 음악이 너무 멋있었어요. 좋았을 것 같아 진짜. 저희는 그러면 오늘 현지 가족들이랑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오늘 시간이 늦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 안녕. 아 저기가 우리 빌라존인가 봐. 아 excuse me, there is villa? No. Alexa, Justin Bieber, baby, please. Oh, wait a moment, maybe I will. How are you? 와, 잠깐만. 여러분, 저희 진짜 제일 좋은 자리 받았어요. 이거 맞아?